갱년기는 물론 건강에도 좋은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으로 먹는다는 윤성신의 가족.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높인 두부 유부초밥과 닭가슴살 스튜예요.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샐러드까지. 식사할 때도 빠지지 않는다는 카카두 플럼. 샐러드 소스와도 궁합이 좋다고요. 독특하게도 윤성신의 가족은 샐러드에 소스를 뿌리는 대신 찍어 먹는 찍먹 스타일의 샐러드를 즐긴답니다. 엄마도 좋지만 진짜 맛있다. 이게 플럼 그게 들어가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달콤한 맛이 나는데? 약간 새콤새콤하고. 플럼 말고 우리나라에서만 잘 안 먹고 변비 있는 사람들 많이 먹어 미국에서. 짠. 자기 많이 먹어야 된다. 아니 당신도 많이 먹어야 돼. 당신도 갱년기 있는 거잖아. 갱년기는 모르겠어. 자기 갱년기가 세서 내 갱년기가 묻혔어. 워워 지호씨 그러다 또 잔소리 들으시겠어요?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생기는 갱년기.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카카오 플럼은 갱년기 증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이나 피부를 탄력 있게 해주고 기억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증상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갱년기 호르몬 조절에 필요한 엘라그산 외에도 활성산소 제거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의 함유량이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505배에 달하는 수치라는군요. 식사 후 함께 뒤정리를 하는 윤성신의 부부. 갱년기 덕분에 바뀐 것이 꽤 많습니다. 부부 체조도 그중 하나죠. 갱년기의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일까요? 남편 지호 씨가 살뜰히 챙긴답니다. 딸도 빠질 수 없지요. 엄마, 응답 와봐. 뭐야? 내가 좋다 했으니까 챙겨줘. 웬일이냐? 딸의 마음 씀씀이에 기분까지 좋아지겠어요. 훨씬 좋네. 응? 응. 어차피 냉수 먹을 거 이렇게 몸에 좋은 거 파먹고. 그래. 기분 너무 좋아. 아우 내 새끼 오빠 아직. 무엇이든 과유불급인 거 아시죠? 적당량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마워요. 어. 고맙게 우리 가족인데 서로 서로 도와야지. 그래.